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황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려 하루에 4갑씩 흡연을 하셨던 나훈아님의 금연 성공 비결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KBS 콘서트를 계기로 나훈아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 뉴스매체 2002년 1월호에 실린 나훈아님의 인터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님은 당시 자신만의 금연 비결을 밝혔었는데요. 이날 기자는 흡연을 많이 하셨다던데 라는 질문을 받은 나훈아님은 하루에 4갑이요, 그렇게 많이 하던 흡연을 안 한 지 2년 8개월째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흡연을 못 끊는 이유가 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흡연을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끊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흡연을 끊으려면 흡연하는 걸 아주 낮춰보고 비웃어야 됩니다. 흡연을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훈아님은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딱 끊겠다고 정하지 않고 어느 날 점심때 점심 먹고 흡연을 한번 하고 자 이제부턴 흡연 안 해야지 이러고 다시는 안 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안 피운다고 그러지 끊었다고 안 하지요. 누가 물으면 앞으로 5년 뒤에 피울 거야 그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훈아님은 흡연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오지요. 그건 이젠 내가 흡연을 끊었으니까 절대로 못 피운다 할 때 오거든요. 그러나 저는 안 하니까 또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안 옵니다. 이게 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인데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나훈아님의 금연 비결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차 랭킹 9월 4주차에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나훈아님이 깜짝 4위의 랭크가 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훈아님은 음원 음반 점수 76점, 유튜브 점수 452점, 전문가 평점 랭킹 120점, 방송, 포털, 소셜 점수 2862점으로 총 3510점을 기록해 4위에 올라섰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나훈아님이 라디오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MBC TV 새 예능물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는 나훈아님과 남진님에 대한 공개 구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PD는 두 사람을 향해 다음 주자로 꼭 한번 섭외하고 싶다라고 바랬습니다. 이에 안정환 씨는 그곳에 나도 쫓아가고 싶다, 모든 수발을 들어주고 싶다며 도우미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SBS 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인 언니한텐 말해도 돼 온라인 제작 발표회가 열려 이영자 씨, 김원희 씨, 이지혜 씨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지혜 씨는 트로트가 대세이지 않나, 나훈아 선생님이 너무 핫하신데 공연을 보니까 저희에게 힘을 주시더라, 나훈아 선생님도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했다라고 말하며 나훈아님에 대한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박명수 씨도 나훈아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에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검색 N차트 코너에서는 전민기 한국인 사이트 연구소 팀장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전민기 씨는 추석에 가장 화제가 된 분이 나훈아 씨다, 1년 검색량이 50만 건인데 그중 99%가 콘서트에 열린 9월 30일과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집중이 돼 있다며 나훈아 콘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폭발력이 엄청났다, 내공 있는 무대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신 것, 국민들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박명수 씨는 나훈아 선생님이 라디오를 좋아하신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누워 계시는데도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는 꼭 간다고 하시더라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방송과 라디오에서는 나훈아님에 대한 러브콜이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바라는 만큼 방송 출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화제가 되었던 가황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